helicopter.산책 가자. 아, 나글 써야 되는데. 아니야, 산책 가자. 내일 산책 가자. 이거 옷 어디서 가는 거더라? 친밀함. 레이야, 산책 어떻게 가는 거더라? 풀어봐. 여기 있다. 보통 산책. 산책 좀 하고 올게, 라우나. 라우니, 있어? 응. 잠깐만. 아이, 잠깐만. 너무 귀엽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애니? 애니 신발 신었어. 애니 신발 신었다고. 으앙, 너무 귀여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어? 잠깐만. 어디, 이분 어디까지 갔죠? 아이, 인사 좀 해봐, 인사 좀. 응? 인사, 안 돼! 아, 애니야. 애니, 아, 애니 여긴.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이 신세계도 게임이잖아요. 근데, 진짜 어디 무슨 다른 게임에 나올 것 같이 생겼어. 게임에 나오는, 헉! 이게 뭐야? 고양이가 아니라 뭔가 고양이과 다른 동물 같이 생겼어. 어디 가세요? 응? 어, 시장님? 배고픈가 보다. 시장님, 시장님 집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네, 산책 한번 하고요. 오. 너무 멋있어. 아, 이런 데서 한 번씩 이렇게 구경도 하는구나. 왜 그래? 맞아. 산책이 끝나면은 글을 씁시다. 라온이는 자는 중. 빨래를 한번 돌릴까? 세탁하기, 세탁기에 넣기. 빨래 한번 돌리고. 잠을, 아, 이거 너무 많이 피곤해하네? 글쓰기. 장르, 책. 운동법 가이드북. 이렇게. 동생 왔다. 동생아. 세탁기 좀 돌려봐. 아이, 동생. 너무 피곤하네? 괜찮아. 한숨 자고. 네, 한숨 자고 돌리라고 하죠. 산책을 마친다. 아, 피곤해. 이러, 한번 자고, 낮잠에 자고 쓰는 게 낫겠는데요? 아이, 아니, 이게 뭐야? 제대로 못 봤어. 뭔가 반겨준 것 같았어요, 그쵸? 너는 잔다면서 애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자라. 잠깐만요. 향신료 축제는 갈만한데요? 몇 시까지지? 오, 되게 오랫동안 하네. 한숨 푹 자고, 관리 쫙 하고, 그러고 갑시다.
저 모임? 달임? 달이네요. 위생 먼저 가고. 으액! 밟았어. 그만 밟아. 또 밟. 형님 상태 좋고요. 잠깐만요, 형님. 그러면요, 빨래 좀 세탁기 좀 돌려주세요. 얘만 관리하면 되겠다. 이 문제가 여기 밖에까지 벗어놓는 거좀 오바네요, 진짜. 옷을 갈아입을 때저 세탁물이 생기는데, 밖에서 생기는 건좀 이상한데. 화장실 가고 가면 되겠다. 세탁기 돌리고, 빨래 하기. 삑. 일단 라온이 무슨 일인지 물어봅시다. 라온이 무슨 일이니? 응? 여기 밥 있어? 왜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어? 최신식으로 사줘? 알았어. 제일 좋은 걸로 사줄게. 제일 그 비싼 걸로 주십시오. 400원인가요? 오케이. 자, 나갔다 올게. 냥냥. 갔다 올게. 가자. 향신료 축제 가서 공짜밥 먹고, 그리고 뭐 과일 같은 거? 그것도 파니까. 사서 옵시다. 여기 맞죠? 그냥 아무 데나. 오! 니콜! 안녕하세요? 우와, 렉바. 다들 카레 먹으러 간다. 자, 카레, 저거 매운 카레 먹기 도전을 하는 거고, 여기 이제 그냥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선수들 입장합니다. 선수 입장! 나중에 게임에서 냄새까지 나면 대박이겠다. 응? 어디 간 거야? 아우, 아우. 안녕하세요. 도전! 벌써 배가 아파하는 것 같은데? 김 그레이 탈락. 남은 건 브라운 뿐이야. 브라운도 탈락. 얘는 여기에 맞춰서 지금 춤을 추는 건가? 뭐, 어디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야? 야, 맞아. 얘가 청소년이었지, 참. 잠깐만요. 지금 여기 또 제가 온 이유가 있는데, 이거 향신료 축제에서 향신료도 팔지 싶은데, 어디 파는 거지? 안 보이네요.
오, 되게 근데 귀를 사로잡는 그런 연주야. 어, 아니었다. 뭐 폭죽을 팔면 폭죽이나 살까요? 아, 여기 있네. 고춧가루, 샤프란, 와사비, 커리, 뭐 스노우볼 하나랑 거품병이랑 단발 폭죽 이걸로 삽시다. 이렇게 두 개만. 이거 여기 공짜 음식 하나만 더 먹읍시다. 탕수육. 세상에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을 것 같다. 이거 다 먹어보고 싶은데? 어, 잠깐만, 안 돼! 안 돼! 채식주의자, 이런 젠장. 이거 먹어, 너는. 미안해. 별로 먹기가 싫니? 육류에 오염됐어요. 아, 미안해. 내 탕수육만 보고 그냥 탕수육이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브라운은 채식주의자입니다. 네, 이거 먹었고.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다못 먹잖아? 에이. 너무 한정되어 있네요, 그죠? 아, 여기서 이분이, 아니, 아니, 에디! 헉! 에디, 근데 그 위에 상의 잠옷 아니냐? 잠옷 아님? 이거 싸갈까요? 이거. 점심 도시락에 넣기. 이리 와봐. 이것까지만 싸가자. 알았어, 집에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주머니에 넣으면 좋을 텐데. 가방에 넣기. 가방에 넣고 그냥 바로 집에 갈게요. 형은 이미 네, 잠들어 계셨는데 갑시다. 이거 보자. 안 돼, 형 가지마. 아이고, 아이고. 아, 더 내려갈 수가 없구나. 에잉? 이게 끝이라고? 이게 끝이야? 이걸 봅시다. 아니, 형! 이거 안 궁금해요? 어디 가는 거예요? 동생아. 레이야, 이거 봐봐. 폭죽이다. 오! 오! 아이고, 잠깐만. 너무 이상하게 보인다, 그쵸? 오, 이거 좀 살만한데? 어이, 왜 여기서 자고 있어요? 자는 게 아니었구나. 레이 잘 있었어? 레이야, 간식 하나 줄까? 아니, 형이 갖고 있구나. 기다려봐, 레이야. 어, 이거 뭐, 찾는다. 맛있지? 이거 탐사 보내기. 아, 이게 훈련을 좀 해야 되네요. 나는 좀 내비둘게요. 아, 케이크.
아, 모처럼 사왔는데, 케이크. 아, 잊었어. 잊어버렸다. 오늘은 책을 쓸 겁니다. 단편 소설. 라온이 뭔가 다 커도 이렇게 작은 것 같지? 아이고, 아이고. 선물 반응하기. 이렇게 꼬질꼬질해져서 돌아왔어요. 아니, 세상에. 뭐지? 약간 반응이 어정쩡한데? 뭘까요? 열기. 어, 화서?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요. 근데, 너 바로 씻어야겠다. 레이아, 씻자. 책을 거의 다 쓰면은 그때 재우고요. 토요일이라서 오늘 브라운이 쉬겠네요, 그죠? 브라운도 오랜만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일반 추상화, 대형 추상화. 글쓰기 레벨 7레벨 달성. 뭐 하는 거지? 이게 진정한 섀도우 복싱인가? 뭐 하냥? 뭐 하는 거지? 흔들리는 옷에 반응하는 중인가? 안녕. 아니, 뭔지? 둘이 잘안 놀아요. 레이는 물을 너무 좋아해. 한숨 자게 둡시다. 어? 완성한 건가? 오, 오, 팔기. 298. 좋습니다. 밥 먹고, 밥을 왜 이렇게 대충 먹어? 동물 크래커? 아니, 이거, 이런 게 있었나? 애들 먹는 거 아니야, 저거? 요리를 한번 합시다. 새콤달콤한 가지 요리. 이거를 8인분. 두고두고 먹죠. 아, 이거 형이 팔으라고 내가 시켰구나. 화장실 먼저. 화장실. 네, 화장실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요거, 판매하기. 그다음에 동생이 만들어 놓은 가지 요리를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냥. 위용. 왜? 뭐 무서워요? 아, 이게 싫어?
너무 귀엽군요. 식사하라고 부르기. 아, 요리 이거 무슨 꼴이야 이게? 상태가 영 좋지 않네요. 형, 밥 먹어. 언젠간 젓가락질을 잘할 수 있겠지? 형, 내가 요리했어. 응? 안줄 거야. 그렇게 웃으면서 와도 안줄 거야. 어? 먹으면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혼나. 그래. 얘왜안 먹죠? 지금 음식 가리는 건가요? 한 접시 집어. 또 화학한다. 우리 라온이 이거 교육이 안될것 같은데? 얘는 왜 이러는 거야? 동생아, 맛이 없다. 어? 이거 좀 치워줄까요? 냉장고 넣을까? 앉아. 우와, 이거 되게 ASMR 같아요. 오른쪽에는 형 젓가락질 소리. 왼쪽은 동생. 아니, 왜 저렇게 못 먹는 거야? 어, 또 먹어? 이거 안 돼요. 혼납니다. 안 돼. 발톱을 긁지 말라고 애원하기. 그거 말고. 이거 뭐라고 좀, 누가 좀 뭐라고 좀 해봐.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니? 네, 가구에 뛰어오르지 말라고 애원하기가 있네요. 해볼까? 과연 먹힐 것인지? 싫어, 이 자식아. 싫은데? 뭐? 뭐? 어쩌라고? 아니, 뛰어오르는 건 상관없는데, 이거 먹지는 마. 넣어놓을게. 다내 잘못이지, 뭐. 넣어놓을게. 너무 맛없는 걸 먹어서, 입이 텁텁한 그레이. 좋아요. 아, 완벽합니다. 쇽!